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8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치매안심마을 우수 사례 확산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서구가 제2기 강서 SNS 서포터즈를 오는 8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폭염, 뜨거운 태양. 폭염, 찌는 듯한 더위. 휴식과 수분 보충하세요. 수분 보충이 필요한 대한민국. 초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집 안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만성질환관리와 건강습관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600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어르신에게는 사전평가를 통해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등의 스마트 기기가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강서구는 전용 모바일 앱으로 어르신들이 측정한 건강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데이터가 발생한 경우 유선 확인 후 대면 진단도 실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먼저 강서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유선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거주지동 주민센터나 건강관리과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치매안심마을 우수 사례 확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3천만 원으로 등촌 3동을 인지건강 디자인 치매안심마을로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등촌 3동은 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치매와 경도 인지장애로 등록된 어르신들이 많아 지난 6월 강서구 제3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인지건강 디자인은 인지기능장애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도움을 주고자 고안된 디자인으로 앞으로 안전한 보행 및 운동공간 유도 디자인 등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공모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치매 걱정 없는 강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SNS를 통해 구민이 직접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제2기 강서 SNS 서포터즈를 오는 8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홍보 활동에 관심이 있고 개인 SNS를 운영하는 강서구민이나 강서구 소재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9월 1일부터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콘텐츠마다 소정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매달 활동 우수자를 선발해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8월 2일 등촌일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강서 푸드뱅크 마켓과 함께하는 삼계탕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 강서구 장애인총연합회 김용재 회장, 함께하는 사랑밭 박희철 대표를 비롯해 강서지역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나눔 행사에는 긴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참여한 내빈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삼계탕을 포장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여름 무더위와 긴 장마로 고생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